도화살은 말 그대로 천리까지 뇌에 복숭아 향기, 꽃 향기를 풍긴다 해서 도화살이 있는 것이고요. 뇌 향기가 멀리 날아가서 남자분들이 그 향기를 맡고 달라든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지도 한번 건드려보고 어쟁이 떠쟁이 이놈저놈 다 와서 건드려보는 게 도화살 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홍염살은 한 남자에 만족을 못하죠. 여러 남자를 내가 돌아가면서 내가 상대를 해야 되는 굉장히 몸으로, 육신으로 능력이 있는 여자. 남자를 많이 밝히는 여자들의 특징이 따로 있는지 혹시 관상이나? 예, 있죠. 있어요? 네네. 여자분들이 남자를 밝히는 특징, 뭐 이걸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긴 분들이 난가 싶어갖고 조금 민망할 때도 있고 좀 저를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밝히는 사람, 미혼하고 기혼자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결혼을 해서 기혼자가 밝히는 경우는 보통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의무적인 것을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남자를 밝히기로 나갑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볼 때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슬금슬금 그러다가 이제 들키면 내놓으라 하고 밝히는 여자. 과감하죠. 굉장히. 근데 요즘 시대가 암만 이게 여성 상위 시대 말세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여자들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그 사주를 한번 보면은 알아요. 네, 도화살, 홍염살. 네. 혹시 그런 게 관련이 있을까요? 도화살은 저기 남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도화살은 말 그대로 천리까지 뇌에 복숭아 향기, 꽃 향기를 풍긴다 해서 도화살이 있는 것이고요. 뇌 향기가 멀리 날아가서 남자분들이 그 향기를 맡고 달라든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지도 한번 건드려보고 어쟁이 떠쟁이 이놈저놈 다 와서 건드려보는 게 도화살 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홍염살은 한 남자에 만족을 못하죠. 여러 남자를 내가 돌아가면서 내가 상대를 해야 되는 굉장히 몸으로, 육신으로 능력이 있는 여자. 궁금한 게 요즘에 네. 뭐 도화살, 홍염살 이런 뭐 메이크업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게 없던 사람이 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메이크업 만약에 외적으로 네. 후천적으로 네. 그게 혹시 뭐 만들어지거나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선천성 운이라는 게 있고 후천성 운이라는 게 있는데 선천적으로 태출을 잡고 나올 때 도화살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고 홍염살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후천성으로는 이제 자기가 지금처럼 그 얘기를 그 화장법으로 이제 고친다든가 수술로 고친다든가 남자가 따르지 않으니까 요즘에 신체적인 조건을 갖다가 수술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했다고 해서 그걸로다가 꿰을 수 없어요. 하늘을 두 손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예, 타고난 도화살, 홍염살은 활용이 되겠지만 고쳤다고 해서 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보면 무능력 어떤 부분에서건 네. 능력이 없고 잘 집안에서 잡아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네. 그게 이제 우리 용유 선생님의. 그렇죠. 이제 남자가 이제 피곤함에 지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의무적인 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런데. 네네네.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네네네.